자, 그러면 이제 그 헤드셰프 공장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도마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공대패로 수평을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전기적으로 중불기 하십니까? 모터를 그다음에 이제 루터를 쳐야 되겠죠? 여기 치죠. 모서리가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둥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펜딩을 할게요. 매끌매끌하게 삼각 분출샌더로 180방으로 이렇게 이제 매끄럽게 이렇게 한번 섞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주고 한 다음에 여기에는 무슨 가운데 무슨 호수가 있네요. 물샌딩을 해줘야지요. 물에 이렇게 담궈야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요. 이제 마무리 샌딩을 해요. 처음에는 240방으로 샌딩을 합니다. 그렇게 잘 됐네요.
280장만 해도 되게 매끄러워요. 되게 매끄러운데 이제 240장을 이거는 240방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400방이에요. 400방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400방을 떼어내고 600방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매끄러운 도마가 완성이 됐어요. 만져보시면은 매끈매끈해요. 한번 만져보세요. 어느 정도 매끄러운지. 네, 완전히 매끄럽네요. 진짜 매끄러워요. 네, 맨질맨질하죠? 네. 이렇게 맨질맨질하면은. 밀가루 만지는 것 같아요. 네, 마감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브랜드 이제 로고를 찍는 경우가 있고 안 찍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가장 국남점에 들어갈 제품이에요. 저희 헤드셰프 기도장을 찍겠습니다. 예쁘게 각인이 잘 됐습니다. 네, 그 불도장을 찍은 다음에 이제 오일링을 해야죠. 도마용 오일이고요. 네, 도마용 오일 보이시죠? 우리는 이제 천연 오일을 쓰고 있어요. 천연 오일은 절대 이제 썩지가 않고요. 도마에 최적인 오일입니다. 도마 오일을 바를 때는 치명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듬뿍 뿌려져 듬뿍 뿌려본 다음에 손으로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듬뿍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이제 미네랄 오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24시간을 이대로 놔둬요. 24시간 이대로 놔두고 또 한 번 붉은과 같이 또 한 번 이렇게 발라줍니다. 또 한 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하루를 또 놔둬요. 하루를 또 놔두고 그 다음에 24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줘요. 이렇게 한 번 더 발라준 다음에 치고가 됩니다. 이렇게 오일링을, 미네랄 오일을 이제 세 번 이렇게 침향으로 해서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이 도마에 변형이 없어요. 변형이 없고 항상
새것처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 이제 사용하시다가 살자국이 난다든지 좀 안 좋아지면 포크로 문지르세요. 문지른 다음에 오일을 발라주시면 돼요. 오일은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미네랄 오일 검색해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 오일을 발라주시는 게 최고였습니다. 우리 헤드셰프 마크 예쁜가요? 네! 네. 아무튼 이것도 이제, 현대백화점 이제 강남점에 가서 이제, 좋은 소비자 만나서, 잘 풀리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사람이서 작업해서, 총 도마 개수를, 대략적으로, 600개에서 많으면은 800개 정도 딴 것 같으네요. 일일 생산량입니다. 남대문 시장에도, 저희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남대문 대도상가 D동 3층, 여자 화장실 바로 옆에 헤드셰프라고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헤드셰프 남대문 시장 대도상가 D동 3층 바로 옆에는 꽃시장이 있고요. D동 3층 헤드셰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대백화점 코앞이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월럿도마, 캄포도마, 엔드그레인 쟁반, 월럿, 저희 헤드셰프 간판, 멋진가요? 캄포, 월럿, 로스티드, 고래도마. 제가 이제 캐드 그려가지고 CNC로 딴 겁니다. 뚝배기도 이제 몇 개 갖다 놨고,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출은 비밀입니다. 팔 만큼 팔았대요. 이상 오늘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도마 보이시나요? 향도 너무 좋고요. 또 여러모로 정말 실용성이 좋은 오늘은 호주산 캄포 도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제 앞에는 케이크와 샌드위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접시에 놓아도 예쁜데요. 자연에서 온 도마에 놓으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부터 제가 도마 위에 플레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를 예쁘게 올려놓고요. 제 옆에도 케이크가 있어요. 케이크도 한번 지금 제가 올려놓아 볼게요. 포크 하나만 딱 올려두면 플레이팅 끝! 모양도 정말 예쁘지만요. 향기로운 향이 솔솔 나서요. 저는 도마를 실제로 쓸 때마다 이 피톤치드가 마구 느껴져서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저는 이 도마를 딱 보면요. 먼저 아까
이렇게 냄새부터 먼저 맡게 되는 것 같아요. 캄포 도마 자체가 나무마다 고유의 색상과 무늬가 다 다르고 멋들어져서요. 제가 이렇게 방금 플레이팅 한 것처럼 어떤 음식을 놓아도 아주아주 멋있게 연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시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살균 효과, 공기 정화, 그리고 곰팡이 억제 기능까지 탁월합니다. 또 다른 도마들과 다르게 나무 자체가 캄포 도마는 이 향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 번식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 또 친환경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캄포 도마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저처럼 예쁘게 플레이팅도 해보시고 또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좋은 선물 많이 드리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공구하니까요. 호주산 캄포 도마로 건강한 라이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